안녕하세요. 꽃차 사랑방입니다. 오늘은 밤꽃으로 꽃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6월이 되면은 뭐 산에 지금 뭐 야생으로 방치된 밤나무가 참 많습니다. 여기 보면 이렇게 꽃을 막 피우기 시작하는데요. 요거 다 숫꽃입니다. 꽃은 밤나무 한 그루에 숫꽃과 암꽃이 같이 피는데 꽃은 좀 큽니다, 꽃이. 크고 좀 화려한데, 암꽃 같은 경우는 자가 되게 초라해요. 근데 이 끝부분에, 이 가지 쪽이죠. 여기에 작은, 아주 앙증맞은 열매가 이제 맺혀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암꽃이거든요. 암꽃은 채취하지 마시고요. 제가 채취하다 보니까 몇 개, 한 서너 개가 달려왔습니다. 오늘은 밤꽃을 가지고 꽃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밤꽃을 한 1cm 정도로 다 잘라서 손질해 줬고요. 한번 층질을 하는데 물을 복구하진 않고요. 그냥 이팬 위에 찜기에 그냥 올리고 면보를 깔고요. 안에 물은 붓지 않았습니다. 이 밤꽃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수분으로 산뜻으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좀 쪄주도록 하겠습니다. 온도는 2단에 올렸습니다. 2단에 올리고요. 이 상태로 한 10분 정도 증지하겠습니다. 네, 한 10분 지나서 내려졌고요. 이렇게 빨리 열기를 또 식혀줍니다. 이 밤꽃을 듣다 보면은 이 밤꽃 특유의 그 냄새가 나지 않고요. 굉장히 아주 달콤한 향기가 납니다. 이 밤꽃에는 사실 우울증이라든가 뭐 스트레스, 심신 안정을 하는 그러한 또 성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향기를 맡으면 머리가 굉장히 또 맑아집니다. 그리고 또 이거 무좀불치라는 그런 또 효과가 있어서요. 이거 밤꽃 달인 물로 한 발을 담그고요. 하루에 한 2, 30분씩 발을 담그고 한뭐 열흘 정도 있으면 물은 무좀에 치료된다는 또 그런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이렇게 30분 정도 완전히 식히고 뜨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30분 식히고 이제 첫 뜨끔 시작하겠습니다. 온도는 일단 5미터 올렸습니다. 에포점에서 좀더 올렸고요. 한지는 두장 깔았습니다. 이 상태로 한 15분 뜨고 30분 식힘을 계속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교관 해주셔야 됩니다. 네, 지금 5번 정도를 뜨끔과 식힘을 했습니다. 이거 한번 또더 쳐줄 거고요. 이렇게 가루가 많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. 15분 뜨끔과 30분 식힘을 한 5번 했더니 수분이 많이 말랐습니다. 한지를 덜어냈습니다. 한지 빼고요. 지금부터는 직화로 합니다. 직화로 온도 일단 못 미치게. 일단 가까이 올리고. 지금부터 10분 뒀고 이제 30분 식힘을 계속 되풀이 하겠습니다. 직화로 10분 뒀고 30분 식힘을 한 3번 정도 되었습니다. 다 수분 다 말랐고요. 마지막 고온 뜨끔 2단에 놓고요. 한 30초만 해주겠습니다. 네, 뜨끔 다 끝났고요. 수분 확인하겠습니다. 여기 팬 위에 찜기 올렸습니다. 찜기 올리고 면보 깔고 위에 저기 올렸습니다. 밤꽃 올렸습니다. 오늘 1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팬 뚜껑 뜨거워지고 1분 정도 기다려서 유리에 김서림이 없으면 2단, 2단에서 또 1분 정도 기다려서 김서림이 없으면 3단, 3단까지 이렇게 1분씩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3단에서 김이설입니다. 닦아내겠습니다. 닦아내고요. 다시 또 1분간 더 확인하겠습니다. 가끔씩 이게 3단에서 이렇게
짐이 서릴 때가 있습니다. 수분은 확실하게 이걸 확인해 주셔야 나중에 곰팡이가 피질 않습니다. 네, 더 이상 김설임 없습니다. 온도 완전히 내리고요. 팬을 식으면은 온도 다시 에퍼점으로 둡니다. 잠재우기, 향 가두기라고도 합니다. 잠재우기 한 3시간 정도 하고, 그럼 한번 마지막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밤꽃 한번 우림해 보겠습니다. 물은 100도로 팔팔 끓였습니다. 완전히 다 잠기도록 이렇게 물을 부어주시고요. 3분 정도 기다리겠습니다. 네, 3분 지나서 차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. 차를 따를 때는요, 꼭 이 걸음망을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. 왜냐면은 특히 밤꽃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잔털이 많아요. 그래서 덮으면서 이렇게 좀 요 망으로 좀 쳐서 요 걸르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 꼭 걸른 망으로 꼭 하셔야 되고, 색깔은 참 예쁩니다. 색깔 참 예쁘고요. 맛이 참 달콤합니다. 밤꿀 맛이 나고요. 참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이 밤꽃입니다. 지금 꼭 숯꽃, 암꽃이 아닙니다. 숯꽃 채취하셔서 꼭 한번 차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. 정말 새로운 맛 즐기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